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일상 회복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. 이 확진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이른바 롱 코비드족입니다. 30분 걷기도 힘들어서 직장을 휴직한 39살 남성의 사연을 정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지난해 4월 코로나에 걸린 39살 김경훈 씨.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시력 저하, 위장 장애, 또 이제 방광도 안 좋아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. 반을 한 몇천 개 찌를 정도의 느낌이라서 진통제가 먹어도 안 들을 정도였고. 탈모와 관절통, 고지혈증도 생겼습니다. 건강이라면 자신 있던 김 씨였지만 이젠 동네 산책도 힘듭니다. 걷기도 한 30분 정도 하면은 한 두세 시간을 누워 있어야지 이상이 이제 겨우 될 정도예요. 다니던 직장은 휴직한 상태. 치료를 위해 안 다닌 병원이 없을 정도입니다. 하지만 피 검사를 하고 CT와 MRI를 아무리 찍어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습니다. 이렇게 김 씨가 1년 동안 쓴 치료비는 약 2천만 원.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전부 자비로 부담했습니다.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.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도 또 다른 고통입니다.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안 아파 보이는데 내 속은 정말 다 무너져가고 있고 나는 꾀병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. 1,7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코로나 누적 확진자. 김 씨처럼 후유증에 고통받는 롱 코비드족도 늘어날 우려가 커집니다.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숙제들이 방역 당국 앞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